입니다.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한글 학교 청소년 교사 봉사활동, 사회복지기관 및 청사의 집, 여주도서관 등에서 봉사활동, 네팔 모랑 희망학교 건립 및 중국 내 한인학생을 위한 도서관 건립에 필요한 책 기부와 캠페인 활동, 일본 대사관 앞 일본군 위안부를 위한 정기 수요 집회 참가, 작가와의 만남과 다양한 독서 토론과 치료 활동, 여주시 우수동아리 선정 및 경기도 교육감 독서토론 우수사례 교사 표창. 저희가 올해 할 활동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한글학교 봉사 및 천사의 집 책 읽어주기 봉사 계획 수립, 그림책으로 하는 독서치료 실습 및 교내 또래 상담 활동 계획 수립, 여주도서관 및 국내 작은도서관 청소년 사서 봉사활동, 우종영의 나는 나무처럼 살고 싶다 했고 여왕길 이코스 걷기 및 청소 동사 활동 연계, 최고로 여는 나의 미래 뭘 해도 괜찮아의 작가 이남석 출빙 특강, 도서관과 연계하여 지역 청소년 주대, 이 학기에는 여주 강천 여백 서원에서 시집 읽기, 서울대 전용의 교수와의 만남 및 방송시 주자 읽기, 내가 고른 친한 자각시에 어울리는 인문학 동아리 캠프 도우미 대사 및 한글과 세종 관련 작가와의 만남 추진, 박형호 교수의 세종 이야기, 고정의 학원 발표.